아리랑고학원의 위아이서입니다. 네, 오늘은 장구 배우기 프로젝트 네, 17강이죠. 오늘은 중머리 약간 변형 장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전 영상에서도 뭐 분박에 대해서 좀 배웠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아주 기본적인 건 아니고 조금 더 어려운 가락이죠. 우리가 이제 가락을 많이 집어넣는다는 거는 박을 쪼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느리게 가는 중머리 장단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가락의 패턴을 변형할 수가 있고 주로 이제 가장 많은 변형이 일어나는 공간이 보통 중머리에서는 4-5박이 가장 많은 변화를 주지요. 4-5박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우리가 궁궁척, 헛궁척, 직곡궁척, 7-8구나 뭐 1-2-3 그 다음에 10-11-12는 주로 변형이 없는 곳들은 얼추 매중가락의 위치가 있는 7-8-9는 그저 많이 변형이 없습니다. 물론 뭐 변형도 약간 있을 수도 있죠. 가락에 따라서는 약간의 변형도 있을 수 있지만 변함없이 위치하는 곳들은 첫 박하고 9박 여기는 절대적으로 변형이 없어야 되는 위치고요. 그 외에는 다 변형을 쓸 수 있습니다. 뭐 아주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중머리는 총 12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12박 중에 1, 2, 3은 봄, 4, 5, 6은 여름, 7, 8, 9는 가을, 그 다음에 10, 11, 12는 겨울, 12달과 12박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물론 뭐 지금이 우리가 4월달인데 뭐 지금이 봄이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그냥 장단의 개념상 시작점이 봄이다. 봄은 모든 생명이 싹 피우는 계절이잖아요. 시작점이 봄. 그래서 1, 2, 3은 봄. 그 다음에 4, 5, 6은 여름. 그 다음에 7, 8, 9는 가을. 매진. 우리 가을에는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그리고 겨울은 쉬는 계절이니까 지금은 뭐 쉬지 않지만 우리가 농사로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게 다 얼어있잖아요. 그래서 뭐 싹이 약간 움츠러들고 또 다음 봄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기, 경, 결, 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풀어서 하면 밀고, 달고, 맺고, 풀고 또는 밀고, 내고, 맺고, 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장단 과정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위에 가락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덩, 궁, 기, 덕, 따, 궁, 궁, 딱, 궁, 궁 집, 고, 궁, 척 궁, 따기, 덕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궁, 따기, 덕다까지 쭉 한번 쳐볼게요. 궁, 궁, 기, 덕다, 궁, 궁, 따, 궁, 궁, 집, 고, 궁, 덕, 궁, 따기, 덕다. 예, 네, 이렇게 떨어지죠. 아래쪽에도 궁, 궁, 기, 덕다, 궁, 정확하게 찍어서 치면 이렇습니다. 거의 좀 1초에 한 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중머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중머리 곡들은 다 약간 서정적인 색깔의 어떤 소리들이 많죠. 자, 봉, 봉, 기, 다, 봉, 봉, 다, 봉, 봉, 집, 곡, 봉, 봉, 다, 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세 박, 부터 가락이 좀 많아졌죠. 세 박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한 박을 분박을 시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관보에 요 한 칸이 한 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한 박이 사과 하나라고 했을 때, 지금 세 박에는 사과 반쪽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반으로 딱 나눠서. 그래서 사과 하나와 사과를 쪼갠, 하나짜리는 사과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개짜리 가락은 두 개로 쪼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과 하나를 반으로 딱 나눠서. 두 쪽이 되는 거죠. 두 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붙이면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반개씩은 반개가 기도하고 또 따에 세 박에 있는 거. 셋, 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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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넷, 둘. 네 개도 두 개로 쪼개죠. 그 다음에 다섯 개도 두 개로. 다섯, 둘. 여섯은 쿵. 하나. 이렇게 돼 있죠. 구조가. 지금 보호상으로는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밑에서는 정확하게 반을 쪼개서 도표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위하고 아랫가락은
똑같은 가락이에요. 똑같은. 밑에는 좀 더 장식음들을 넣은 거고, 장식음이 뭐냐면 이런 액세서리, 뭐 목걸이나 귀걸이, 내 몸이 보는 이런 것들이 보는이에요. 그래서 장식음을 좀 넣게 되면 꾸미몸이죠. 좀 더 내가 꾸며지고 이뻐지는 거하고 같은 원리. 가락도 장식음이나 꾸미몸을 조금 더 추가해주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좀 멋있는 거라고 변화가 되죠.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음으로 하면 위에가 기덩, 저기 지금 보면 모든 덩은 덩, 호덩이죠. 얘도 하나, 얘도 하나는 호덩. 예, 장구는 따가 먼저 간다고 말씀드렸죠. 덩이 동시에 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가면 소리가 약간 더 죽습니다. 서로 상충해서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따요 양의 소리를 공이 약간 보비해준, 약간 뒤에 따라가면서 받쳐준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북은 반대예요. 구당 공이 먼저고 체가 나중이죠. 장구는 반대로. 네. 요거를 최대한 두 개를 간격을 좁혀서 이렇게. 예. 네. 이게 헛덩인데 얘를 따로 치는 게 아니라 장식음 기를 넣어서 기덕으로, 기덕으로 치고, 얘는 구금, 구은 기덕 뒤에 붙여주는 거죠. 원래는 천천히 연습을 하시면 이렇게 돼요. 기덕, 쿵. 요거를 빨리 붙이면 점점 맞고예요. 짚고 약간 강을 내놓은 거예요. 약, 강, 최가, 측은 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짚고 공, 공, 딱. 맨 뒤에 딱이 덥다는 약으로 치시면 될 거예요. 기둥, 공, 기둥, 구음하고 부호하고 여러분들 번갈아서 보시면서 입으로 먼저 구음으로 만든 다음에 손으로 쳐보셔요. 그러면 멋진 가락을 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밑에는 조금 더 가락을 붙여봤습니다. 꾸미몸을. 저기 보면 네 번째 박에 궁궁이었는데 얘는 구궁궁. 넷 궁을 구궁, 구를 하나 더 넣었죠. 네. 넷 박 궁궁을 구궁. 구궁은 약이에요. 길이는 똑같아야 돼요. 붕붕 길이나 요 길이나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박에 따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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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궁, 따구궁. 예. 각 박을 두 개씩 다 쪼갠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써져 있어도 하나 둘 둘 둘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우리가 분박 영상 강의에서 보셨죠. 분박 개념으로 갔을 때의 요 진행 패턴, 기보 패턴이에요. 기덩, 궁, 기덕, 따, 구궁, 궁, 따구궁, 궁. 짚고, 궁, 척, 궁, 따, 기덕, 따. 네, 이렇게 하나씩 써져 있는 것들은 다 분박을 했을 때 두 개로 쪼개든 네 개로 쪼개든 맨 앞쪽에 포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궁, 다섯 둘짜리가 구궁이 있는데 여섯 궁이 빨리 붙는 느낌이 드는 거죠. 따구궁, 원래는 따구궁, 궁 이러면 이제 박이 늘어지는 거예요. 따구궁, 궁, 따구궁, 궁, 따구궁, 궁. 다섯 박, 여섯 박을 하나, 둘, 셋, 넷으로 쪼개면 따구궁, 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구궁, 궁 짚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거죠. 기둥, 궁, 기둥, 따구궁, 궁, 따구궁, 궁 짚고 척은 이렇게 막아주고 두 개 다 온거에 하나 척을 요 기덕을 쓰시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씩. 얘는 동시에 치는 거예요. 예, 덩하고 다르게. 그래서 하나씩 쳐서 막아줍니다. 매진가락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강력하게 해서 그 다음에 풀어주고는 공 따 힘 빼주고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강세를 보면 붕, 붕, 따고 붕, 붕, 따고 붕, 붕, 짚고 붕, 붕, 따 위에서 소리를 가져갈 때도 아리랑 아리랑 아랴리우 아리랑 토끼를 음모 간당 딱 떨어지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처음에 소리랑 붙일 때도 따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 가락을 어느 정도 손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한번 쳐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퉁, 퉁, 높다, 퉁, 높다, 퉁, 퉁, 짚고 퉁, 퉁, 다, 높다, 밑에 퉁, 높다, 퉁, 높다, 퉁, 퉁, 짚고 감사합니다.